안녕하세요. 엠스톤 정승유입니다. 오늘 지금 미국 쪽에 지금 열화상 관련해서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여러 저희 회사 직원분들 도움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렇게 온도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. 약간만 얼굴 좀 조금만 좀 움직여 봐주세요. 예, 이런 식으로 온도가 이렇게 나오고요. 자, 여러 명일 때도 이제 온도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의 이제 그 시스템 이제 UI 설정입니다. 방사율이나 뭐 옵셋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할 온도를 화면에 몇 도에서 몇 도까지 표시를 할 건가? 35도에서 41도. 그래서 이것보다 낮거나 41도보다 높은 뭐 커피라든가 뭐 뜨거운 물체는 인지를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인체용 온도 정도 나오는 걸로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요. 여기 박스 최소 크기는 여기에 보면 네모 얼굴 쪽에 박스 이렇게 보이는 요 최소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. 그리고 실제 이벤트는 38도에서 41도 정도 되는 이벤트를 지금 설정을 할수 있게 돼 있고요. 자, 확인 눌러서 제가 이벤트를 저도 잠깐 나와 보겠습니다. 화면에. 제가 지금 제일 앞에 있고요. 제가 지금 한 36도. 여기가 이제 제 그거고요. 이벤트를 제가 뜨거운 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High temperature detected. 자, 이런 형식으로. 예, 다시 한번 더 내볼게요. 이벤트. 너무 뜨거우면, High 예. temperature detected. 자,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이벤트가 뜨게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저한 분씩 좀 지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쪽에서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좀 한번 원을 그리면서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. 예, 자, 지나가세요. 그냥. 예, 자, 여기 보면 이게 그 온도 체크가 30프레임이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분들도 온도가 체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다 됩니다. 예, 여기 보시면. 자, 뭐두 사람도 한꺼번에 한번 지나가 보실래요? 어떻게 되나? 두 명도 같이 한번 지나가 보세요. 뭐. 예, 자, 저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지나가도 예, 다 온도가 체크되는 걸볼수 있습니다. 예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메일이나 추가 질문 주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